소재는 불확실성에 직면할 필요성. 불확실성, 요게 중요한 거야, 지금. Great thing, 좋은 것이네. 지금까지 시작된 좋은 것은, 지금까지 시작되었던 좋은 것은 시작되었다. 불확실성에서, 즉, 불확실성에서 좋은 게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 그리고,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물어봤다. 이게 작동할까? 이렇게 물어.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경험한다. 전구의 축복을, 선물을 경험한다, 우리는. 에디슨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확실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결과 전구를 누리고 있잖아. 스티브 잡스는 폰들, 곰곰이 생각했다.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이거 불확실성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 소형 컴퓨터를 딱 들어맞는 우리의 주머니에. 뭐 핸드폰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bring A to life 하면 A에 생기를 불어넣다야. 우리의 생각과 꿈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상해야 된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예상을 해야 된다. 지금 안 좋은 단어가 있지? 이거 예측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영해.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받아들여야 한다. have to가 생략이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그리고 no. 알아야 한다. 대문장을. 일단 우리가 face it. 그것을 직면을 하면, 더 이상, 여기서 have a hold on A, A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우리에 대한 지배력이 더 이상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불확실성이잖아. 불확실성이. 우리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더 이상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should try. try to,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줄이라가 아니라 지금 불확실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했잖아. 그왜 줄여 줄이기는 지금 여기서 불확실성으로부터 좋은 게 나타나는데 그리고 위험부담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 위험부담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관련 없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remain must remain 뭐뭐인 상태로 remain 상기시키다 우리는 상기시켜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된문장을 뭐가 있냐 보니까 there are two 두 개의 가능한 가능성 있는 결말이 있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된다 to every 모든 불확실한 여정에 대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embark on 착수하다 우리가 착수하는 여정에 모든 여정에 두 가지 결말이 있다 이거를 상기시켜야 된다 두 가지 나왔잖아 그럼 두 가지가 여기 나오겠지 either A or B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지 우리가 배워 교훈을 배워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주는 더 가까이 우리의 진정한 욕망에 우리의 진정한 욕망에 더 가까이 한 발짝 데려다주는 교훈을 얻는다 뭐 이거는 실패했을 때고 실패가 다가 아니라 교훈 얻으면 되겠지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는 도달한다 포인트에 우리가 향해 무엇을 향해 나섰던 포인트 이것은 성공을 한 거네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를 시켜야 한다.